안녕하세요. 엑셀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메타버스 프로젝트 펑크 판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쯤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오픈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형 프로젝트만이 이제 살 길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작가가 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실력 좋은 개발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마케터가 있더라도, 또는 아무리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어도 기업 규모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NFT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보면은 VC나 파트너사의 규모가 다르죠. 그리고 메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펑크 판다도 마찬가지로 기업형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티젠이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30여 명의 대부분 개발자로 이루어진 회사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인원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티젠의 전민상 대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데브클랜 그리고 쿤게임즈 대표직을 거쳐서 13플로우라는 VR 전문 기업의 수석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펀드인 블루워터의 어드바이저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016년 이 13플로우 쪽에서 VR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초에 NFT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 그 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보다 조금 한타이밍 빠른 올해 4분기에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작년 11월쯤에 코스닥 상장사인 폴라리스 오피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크립토인 블루워터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이미 아티젠 생태계에서 사용될 ATNT라는 토큰, 이것을 일단 IDO를 진행을 했고요. 물론 IDO만 진행하고 토큰 전체는 다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관련 기사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13플로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민상 대표님이 수석으로 계셨던 그 회사고요. 2016년, 2017년 이때 VR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 13플로어의 그 기사를 보면은 국내 최대 규모 VR AR 산업 전시회인 VR 엑스포가 3월 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다. 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중 VR 엑스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인기 부스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바로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13플로어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이 13플로어에서 수석으로 계시면서 메타버스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신 분이 지금 이 아티젠의 대표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11월에 파트너십을 맺었었잖아요. 그때 기사를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메타버스 오피스 개발을 위해 아티젠이 구축하는 가상 공간에서 문서 공유, 공동 편집 기술을 제공을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 보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 협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IMV 게임즈의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 IP를 활용해서 아티젠이 구축하는 메타버스 안에서 NFT 거래가 가능한 NFT 마켓플레이스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게 그 작년 거잖아요. NFT 마켓플레이스는 올해 1분기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가 3월밖에 안 남았죠. 3월 안으로 NFT 마켓플레이스도 바로 이제 런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개발을 진행했구나. 간접적으로 또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티젠에 투자한 블루워터에 대한 기사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이저 크립토 전문 펀드인 블루워터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타버스 및 NFT 전문 기업이다. 블루워터는 아티젠의 기술적, 사업적 성공 가능성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했고, 아티젠은
비전문가들도 메타버스를 쉽게 즐기고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맞춤형 개발 가이드와 편리한 개발 도구를 지원하며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아티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뭐 NFT 마켓플레이스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샵은 어떻게 꾸밀 건지, 그리고 아티젠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좀 힌트를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아바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원을 채집하거나 나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도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이 제공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유저의 스페이스로 이동하거나 내 공간을 넓힐 수도 있다. 마이스페이스는 아티즌 월드 속에 현실의 부동산 개념이 적용된 공간이다. 이 작은 디지털 공간은 아티젠 플랫폼에서 아티젠 월드로 또다시 메타버스로 확장하는 아티젠의 대장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티젠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각자 꾸밀 수 있는 개인 공간이 다 주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P2E 게임, 그리고 뭐 창작 활동, 그 밖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IP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드맵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고요. 일단 작년 3분기에 아티젠 월드가 기획되고 개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아티젠 생태계에서 사용한 ATNT라는 토큰 IDO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티젠 생태계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펑크 판다 프로젝트가 기획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펑크 판다 2D PFP 민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월 달에 아티젠 NFT 마켓플레이스가 런칭됩니다. 그리고 국내 여러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계속 체결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티젠 생태계에서 사용하게 될 ATNT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앱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인플루언서와의 파트너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펑크판다 3D NFT가 출시되거든요. 그리고 이 3D 캐릭터를 활용해서 미니게임 런칭이 또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닝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될 부분이 있는데, 펑크판다 3D NFT를 또 민팅해야 되는 거냐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비용을 지불해서 새로 NFT를 민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2D 버전의 펑크판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ATNT 토큰을 사용을 해서 3D NFT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가 되면 3D 판다 P2E 게임이 런칭되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알아봐야 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 NFT거든요.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제네시스 NFT인 펑크 판다. 이 부분을 또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인 아티젠 월드를 향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펑크 판다입니다. 이 펑크 판다 PFP를 활용해서 P2E를 시작으로 앞으로 아티젠 생태계의 토코노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펑크판다 IP를 활용한 2차 창작 및 수익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이닝 앱을 활용한 포인트를 획득해서 이거를 ATNT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D 펑크판다 NFT 에어드랍이 있는데, 펑크판다 제네시스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닝 앱을 통해서 ATNT 토큰을 획득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정량 소각하면 3D 펑크판다 NFT를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 NFT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판다랜드에 접속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이상 홀더들에게는 한정판 NFT가 지급이 될 텐데, 이거는 민팅 이후에 스냅샷 일정을 다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펑크판다 세계관을 통해서 공개될 프로젝트에 우선 참여권을 다 부여할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될 텐데, 그 프로젝트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펑크판다 제네시스 NFT를 가지고 계시면 모두 다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펑크판다 제네시스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앞으로 다양한 홀더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민팅 정보입니다. 전체 발행량은 만 장이고요. 화이트리스트 프리세일에서 6,000장이 배정되어 있고 퍼블릭 세일에서 3,000장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0장은 마케팅이나 이벤트 용도로 사용할 팀 물량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일단 화이트리스트 민팅은 확정 민팅은 아닙니다. 다만 경쟁률을 굉장히 낮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화이트리스트 물량을 조율한다라고 해요. 일단 화이트리스트 민팅은 개당 170클레이에 민팅하실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당 2개 또는 3개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랜잭션당 2개 아니면 3개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될것 같고 민팅 일정은 3월 10일 전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퍼블릭 세일에는 총 3,000장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개당 180클레이에 민팅이 가능합니다. 트랜잭션당 몇 개까지 민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프리세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100개를 가져왔고요. 펑크판다 XR라이프 트위터를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펑크판다 디스코드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펑크판다에 대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글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월 7일까지 받을 거고요. 발표는 3월 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펑크판다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펑크판다의 디스코드에 가입을 해서 계속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